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강좌, 이슬람 문명의 이해. 조동일 강좌, 이슬람 문명의 이해. 제4강, 페르시아 문학. 사회 8강, 이크발. 이슬람 문명의 이해. 제1강에서 제4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충돌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동아시아가 중재자로 나서는 사명감을 자각하고 능력을 갖추기를 바라고 우선 이해의 균형이 소중하다고 여깁니다. 오해와 편견의 장막을 걷고 이슬람 문명 안으로 들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문학이 특히 훌륭한 것을 발견하고 놀랍니다. 20세기 초의 이크발은 페르시아어 창작에서 한 일을 우르두어 창작에서도 더욱 확대해 이슬람 사상에 입각해서 인도인의 각성을 촉구했다. 고매한 정신을 역설하는 것을 능사로 삼지 않고 영국의 통치에 대한 신랄한 풍자시를 지어 널리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 점에서는 페르시아 풍자시의 전통을 이었다고 할수 있다. 오늘날의 우르두 문학은 이크발을 위대한 스승으로 삼고 있다. 인도에서는 벵골어 시인 타고르를 받드는 데 맞서서 파키스탄에서는 우르두어 시인 이크발을 내세운다. 둘다 외세의 침략에 항거하는 주체적인 자세를 가다듬는 데 그치지 않고 살벌한 시대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이룩하자고 하는 인류의 이상을 표명하는 사상시를 지었다. 그러면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님께서 이 몸을 무한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님의 기쁨입니다. 연약한 이 그릇을 비우고 비우시어 항상 새로운 생명으로 채우시나이다. 이 갸냘픈 갈대 피리를 님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넘어서 찾아오셔서 영원히 새로운 멜로디를 불어넣으셨나이다. 타고르의 시는 님에게 바치는 노래라는 뜻의 기탄자이라는 시집 서두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이크발은 신의 명령이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추수하지 못할 쭉정이 이삭일랑 하나도 남기지 말고 태워버려라. 근대 문명이란 유리를 달구어 만든 물건이어서 동방의 시인은 격분해 부셔버리게 한다. 타고르의 시가 간절한 기도라면 이크발의 시는 경문이다. 타고르는 언제나 새로워지는 정신을 갖추어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기를 원했다. 이크발은 유럽 근대 문명의 침략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추고자 했다. 그것은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차이이기도 하면서 자아각성과 해방투쟁을 각기 중요시하는 노선상의 대립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이크발의 정신적 성장과 창작활동을 추적해보자. 펀잡지방의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나 모국어를 펀잡어로 하고 그곳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하산이라는 석학을 만나 아랍과 페르시아의 언어와 고전을 공부했다. 문명의 오랜 뿌리와 깊이 연결되고 식민지 통치자 영국이 유럽에서 가져온 신학문을 높은 수준으로 했다.
이슬람 문명의 중심지 라호르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해 석사가 되고 강의를 했다. 영국으로의 유학을 거쳐 독일로 유학해 페르시아 형이상학의 발전이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해 라호르 대학 철학 교수가 되었다. 기독교 문명과 비교하는 안목을 갖추고 이슬람 문명의 가치를 밝히는 수준 높은 작업을 했다. 페르시아 시인 루미에게 심취해 깊은 영향을 받고 시 창작의 스승으로 삼았다. 이슬람 문명의 고결한 가치를 옹호하고 영국의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 해방을 이룩하는 정신적 능력으로 삼고자 하는 시를 썼다. 시를 쓰는 언어를 페르시아어로 해서 문명권의 유대를 소중하게 여기다가 우르두로 바꾸어 민중과의 공감을 확대했다. 펀자버로 시를 써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친근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영문연설집에서 이슬람이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근대 사상으로서 소중한 기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무슬림 정치인들이 권력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나무라고 무슬림 민중뿐만 아니라 힌두 민중과도 깊은 유대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누구나 사람답게 살면서 분열을 넘어선 통일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이상은 그대로 되지 않고 이크발은 인도와 분리해 독립한 파키스탄의 정신적 지주로 평가된다. 이크발은 사용한 언어가 펀자버, 우르두, 페르시아어, 아랍어, 영어여서 동심원을 이루면서 확대되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차원 높은 공부를 하고 뒤로 돌아가 자기를 발견하면서 민중에게 다가갔다. 공부하려고 고향을 떠났는데 공부란 다름이 아니라 고향으로 회귀하기 위한 멀고 험한 길이라고 내가 수뢰한 궤적을 크게 확대해 보여준 전형적인 본보기가 된다. 이슬람 문명의 이해 제5강에서 10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에서 최근 준비하고 있는 강의는 일상에서 학문으로 세계문학 백문백답 등입니다.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